고마워요, 아가씨. 아버지, 저 다녀올게요. 아가씨. 응? 우리 남편 찾게요. 우리 남편 좀 꼭 좀 찾아줘요. 응? 꼭 찾아주세요. 네. 찾아줄게. 아직 학교에 안 갔어? 내가 나이 가면 진짜 학교를 가. 아빠 좋겠네, 고딩 돼가지고. 놀리냐? 아. 왜 출근해? 아. 차 조심하고. 네. 아빠가 갔다 올게. 혜원이, 저 다녀올게요.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조심해. 네. 아가씨가 인상이 참 좋으네. 그럼 누구 손녀딸인데. 아가씨가 인상이 참 좋아요. 아, 맞다. 매일 이렇게 해야지. 진정하시죠.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. 이 고시원 떠날 사람 같진 않아 보였는데. 오씨. 아, 죽여버려. 뭐라고요? 참아. 저런 놈 상대해봤자 나만 똑같은 놈 되는 거니까. 아휴. 어, 안녕하세요. 누구? 저 그때 여기. 아, 아 그때 봤던 그 순경이. 에이. 아이고. 아이고, 경찰복을 안 입으니까 완전 애기네. 애기야. 아주머니도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? 나? 어디 가시나 봐요? 아, 나 독거노인 봉사활동이 있어가지고. 아, 좋은 일 하시는구나. 예전에도 봉사활동 하시고 그러셨나 봐요? 어? 아니, 처음 봉사하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. 아. 아이고, 내가 그래서 그런가. 길거리를 나가면은 그지들이 그렇게 달라붙어. 아, 근데 왜 여기 뭔 일이야? 나 만나러 왔어? 아, 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. 아이, 막 나가려는. 어, 우리 303호 살았던 아저씨. 이분 실종되신 거 아시죠? 어, 그럼! 내가 실종 신고했는데. 전에 이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어. 실종? 아이고, 자살이 아니라? 근데 이제 출근하는 거야? 네. 뭐야, 그럼 뭐 찾았어? 아니요, 찾고 있어요. 아니, 아직도 못 찾... 아이고, 참나 속상하다. 내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. 어? 경찰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아이고, 진짜 빨리도 찾는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한번 수사를 한번 해보려고. 아가씨 아이고. 혼자서 뭐를 해. 여기 순찰 좀 밤에 좀 잘 돌아다녀요. 아이고, 오줌을 아무데나 막 싸는 놈이 있어가지고 힘들어. 총각, 왜 안 가고. 아이고, 나랑 같이 가려고 기다렸어? 아, 아니요, 저 위에 놓고 온 거 있어서. 아가씨, 내 네. 봉사 시간 늦어갖고 먼저 가. 나중에 연락 좀 줘. 에이. 어? 찾으면. 네, 들어오세요. 어디를 갔나. 물건을 놔둬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아까
고시원 앞에서 뵀죠? 예? 아까 고시원 앞에서 뵀죠, 저희? 아, 예. 예, 저희 저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아, 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요. 어, 잘 됐다. 그럼 제가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릴게요. 저 그냥 걸어서 갈게요. 아니, 저 잠깐이면 되는데. 네, 여기. 정류장 앞에 내려드리면 되죠? 네, 저 앞에. 네, 종우 씨는 고시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4일요. 저 근데 아까 우연히 들었는데 외국인 고시원살도 외국인 아저씨 실종됐다고요? 네. 네, 다들 너무 태연하네요. 그 남자 말고 혹시 다른 아저씨 실종 신고는 없었어요? 그 고시원에서 또 누가 사라졌어요? 어, 주인 아줌마 말로는 방 빼고 나갔다고는 했는데 너무 갑자기 나간 게 좀 찜찜해서 그렇게 나갈 아저씨 같지도 않았고 또 얼마 전에 형사분도 찾아왔었어요. 형사요? 네. 아, 저 그 형사분 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? 좀 명함 안 받았는데 지금 회사에 놓고 와서 나중에 따로 보내드릴게요. 아, 예. 그러면 저기 여기 제 번호 적혀 있으니까요.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연락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들어가세요. 네. 네, 여보세요? 네, 저 아까 아침에 고시원 앞에서 만났던 사람인데요. 아, 네, 종우 씨 안녕하세요. 네, 명함 찍어서 지금 보냈다고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저는 지금 이제 일해야 돼서 끊을게요. 네, 잠깐만요. 네. 네, 저 혹시 뭐 필요하면은 좀 편하게 연락드리고 뭐 이래도 되죠? 네, 그렇게 하시고 저 이제 일해야 돼서 끊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네, 순경이.